자, 다음은 윤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전지현 실장님께서 대통령 녹취록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입장 유지하시는 거죠? 네. 법적으로는 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도덕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가 정말 많이 의심스럽고요. 또 뭐 실장께서 대통령이 명퇴교를 딱 끄는 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녹취록을 듣고 어느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통령 거짓말이 딱 걸린 게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을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 결과가 바로 지지율 17%, 19%에 담겨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상식의 눈으로 사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최대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참 전에 읽었던 박근혜 탄핵 결정문을 다시 읽어보게 됐습니다. PPT 한번 올려주시죠. 제가 내용을 다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 사실을 숨기는 것, 의혹 제기를 부인하고 비난하는 것, 의혹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모두 국민 신임을 배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요. 우리 국민 누구도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기를 원하는 국민은 안 계실 겁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대통령 보좌하는 분들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충심으로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국민들의 하나와 같은 상식적인 요구이고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총체적 국정농단 의혹과 진실 규명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원 특검 꼭 좀 수용하십시오. 둘째, 특검 수용과 동시에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 대통령 주요 참모와 김건희 여사 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선언하고 거부권 아예 안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거부권 자제를 약속하고 이렇게 한 연휴에 국민들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정도의 조치라도 취한 후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시민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 제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좀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끝입니까?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전혀 이해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윤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